저희 전문가와 기자가 부동산 뉴스를 쉽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썰전. 지금부터 오늘 주제, 주제는요. 지금 변창흠 시민,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 딱 일주일 만에 네.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해가지고 네. 아 이번 이번 정부 들어서 2 6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각 잡고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털어보도록 할 건데요. 뭐, 뭐 주택 공급 관련 기관은 이번에 뭐 한번 다 불러 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뭐 뭐 한국 토지주택 토지주택 공사부터 시작해서 뭐 SH, 뭐 GH, 그리고 뭐 보증공사 뭐다다 다 불러 모았더라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 협회, 뭐 부동산 개발 협회, 민간까지 다 왔잖아요. 근데 뭐 메시지는 아주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뭐 부, 이번에는 아예 공급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그런 사인을 보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집값이랑 네. 아니 이번 대책 현실성 있냐 그거잖아요. 뭐 집, 집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실 거고 집이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나? 뭐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대,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셔서 네. 뭐 감사합니다. 정대웅 님하고 윤지 님 아주 감사합니다. 뭐 4번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뭐 이번 대책에 관해서 한번 딱 정리를 해왔는데, 네. 피, 피디님? <laughs> 어, 나왔다. 네. 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 1번은 솔직히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1번 뭐 역할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 중앙정부 <laughs> 법령 개선 뭐인허가 절차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요식행위인 것 같고 뭐 핵심은 2번부터죠. 뭐한 문장부터 딱 요약을 해보면 뭐, 역세권부터 준공업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에 공공택지, 학교, 뭐, 공공기관 부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털어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 말을 해보고, 싶, 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뭐, 용적률 완화해서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고, 공공재건축하면 종상향을 해주겠다. 뭐 2종 주, 일반 주거 지역이면, 뭐 3종 주거,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은요? 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내용 그러니까 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내용이었잖아요. 네, 몇 내용, 가구 이런 것보다는. 네, 내용은 좋은데. 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아하. 아, 새로운 것도 없고. 아, 새로운 게 없다. 네, 그리고 모인 분들이 네네. 사실 다 건설이나 개발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뭐 내놓는 게 거의 뭐 건설 개발에 좀 치중된 듯한 그런 어,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8.4 대책 때 뭐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했잖아요. 맞아요. 네, 뭐 팔사채 축제 다 했던 내용이 네. 그대로 나온 것 네. 같아서 13만 원을 추가로 했어요. 공급하겠다 응. 내용이고 네. 용적률 상향 얘기도 나와 있고 공공재건축에 대한 아, 종상향.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네네.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음. 지금까지 어, 계속적으로 수요들의 그 불안감 또 공급에 대한 계속적인 그 시그널 요런 음. 아, 것들, 또, 여론드, 여론이나 여론 뭐, 언론 매체에서도 공급 부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뭐, 좀 태세 전환에 대한 그런 느낌 정도로만 보여줘요. 근데, 음. 이런 모인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다 주택 공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요들이 바라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주도, 음. 네? 공급 주도의 에 맞춰서 따라와라라는 것밖에 안 돼서 시장의 여론이나 뭐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요구하는 것을 담고 공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급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 공급을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너넨 그냥 따라오라 음. 뭐 요거인 건지. 아, 어,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변창은, 아, 변창은, 아, 장관님이라고 네. 하기가 네. 입이 잘안 붙어요, 아직. 님까지는 안 해도. <laughs> 어, 변창흠 장관이 계속 그런 네. 얘기는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뭐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이라는 얘기가 네. 많았는데, 확실하게 분양주택 위주. 네.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 위주로 하겠다. 사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내용은 사실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저 오번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어가지고 팔사대책 내용 총괄표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 팔사대책 딱 보시면요, 음.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컨트롤... 뭐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컨트롤 C 컨트롤 아뭐 그렇죠 이렇게 뭐 이거는 되게 상세하게 당시에는 뭐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이번에 변창은 장관이 한 얘기는 사실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한 거에 지나지 않,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8사대책 때도 전 김현미 장관 때였죠 이때도 뭐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 용적률 상향하겠다 정비사업 뭐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해서 공급하겠다 그때 뭐, 언론들이 한참 뭐, 연끌을 했다. 이제, 이제 수요자가 아니라 정부가 연끌을 해서 공급을 밀어붙이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뭐, 그래서 할거다 했는데, 이제 영혼을 끌어 모아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이번에 똑같이 들고 와서, 사실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건가? 뭐, 윤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건좀 반길만 하다. 네. 그~ 지금까지 계속 뭐~ 야야 야 너네는 좋은 집 살고 우리는 임대주택 살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뭐~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뭐~ 분양주택을 강조한 건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그~ 뭐~ 정부가 흔히 말하는 그~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공급 대책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고 뭐~ 보도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활용을 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굉장히 패스트 트랙처럼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음. 하는데 그 빠른 진행 속에서 검토되거나 어,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을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돼요. 음. 그니까 어, 뭐, 지금 이 주택 공급이 지금 시대적인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주택 공급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뭐 부지를 찾아서 뭐 특정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좀더 부가가치가 늘수 있는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어떤 업무 지역으로 좀 조성될 필요도 있는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음. 단순히 거기서 주택들이 들어와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소비를 한다고 해도 그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도 지적을 많이 했던 게그금싸라기 땅에다가 음. 단순히 집만 지을 거냐, 아니면은 그렇죠. 어떻게 그 활용을 할 거냐 얘기가 네네. 나왔듯이 이런 토지를 막다 끌어다가 그연끌이라고 네. 하고 또 투자 수요나 실수요도 미래 수요를 다 땡겨가지고 집들 샀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앞으로 그 추가적인 수요나 자녀나 그 다음 대를 잇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뭐 어떤 새로운 또 수요나 트렌드가 바뀔 텐데 이런 미래에 있는 공급될 만한 땅까지 다 끌어다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건가? 음. 그리고 뭐. 또 인구 구조의 변화나 주택의 트렌드 어뭐 도시의 공간 구조의 변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용적률을 700%까지 다써 버리면은 그렇죠. 주택 공급은 되겠지만 어 향후에 되돌렸을 때 추가적으로 어, 도시가 발전을 하는 데에 대한 그 생각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 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한700% 주고, 뭐, 많게는 뭐, 1000%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용적률을 700% 준다. 이게 공급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숫자 올리는 거는 뭐, 정말 타, 뭐 탁월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게한 면적에서 몇 배를 더 지을 수 있냐, 있냐, 면적을 지을 수 있냐, 뭐,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결국에는 용적률을 700%로 하면 지금 350% 용적률을 받은 아파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용산구에 한강대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830가구 정도 되는데 다 똑같은 조건에서 용적률만 700%로 올리면은 이제 한 6,600가구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층수도 두 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이 서울시의 도시, 도시에 맞는 얘긴가? 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 도시 계획적으로 진짜 가능한 얘긴가?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그 LCT, 부산의 LCT가 용적률 1000%. 근데 거기도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네. 하나 올려놨더니 뭐 반경한 500m가 따, 다 그늘로 가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괜찮은 건가? 아까 인허가 절차 간소화하는 것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짜 교통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잖아요 네. 사, 사람들이 네. 늘어나는 만큼 얼마 이게 진짜 수용 가능한 인구인가 네. 그거에 대해 서 따져보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뭐 살집이 많아지는 거는 좋지만은 네. 지금 뭐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4차 수도권 종합계획 이게 한 지난달 말쯤에 발표됐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수도권 과밀 지역을 인구 과밀 지역의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장관이 새로운 장관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반대되는 얘기 같아서 네. 뭐 4차 수도권 종합계획이라는 거는 이 수도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거 가장 큰 그림이잖아요. 근데 과밀화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게 좀 모순 같아요. 뭐 근데 수도권 과밀화를 줄이는 거랑 용적률을 대폭 늘리는 거랑 네. 역세권 고밀 개발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도 있었죠. 뭐 지방을 균형 있게 개발해야 네.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방을 균형 있게 개발 못 하잖아요. 수도 서울에다 이렇게 고밀 개발을 해버리면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라는 되게 의구심. 많이 들었어요 가능하긴 한가 네. 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가지고 칠백 퍼센트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공급량들은 아마 많이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네. 나오겠죠 그런데 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과연 이 대한민국의 그 아파트 공화국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이건 진짜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그어그 어? 그 공화국처럼 완전히 뭐. 성벽을 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지역적 그 서울 안에서도 그 자치구나 뭐 이런 어 지역들마다 특색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 과거에는 뭐 어떤 뭐 고도성장 했을 때그 개발하고는 좀 다르게 현재는 과연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아, 우리한테 얼마나 지속 가능한 거냐. 음. 또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 의문을 좀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어떤 상업 공간이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 꼭 집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어, 주택들로 뭐 해소가 될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어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비평할 게 아니 아니고 그냥 그 공급 안에서도 조금 더 어, 뭔가 조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그700% 안에서도 그 단지들이나 아파트들마다 얼마나 뭐 특색을 가졌나 그곳에 공급되는 그 공급 주택 안에서도 개별성이나 다양성들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700%라고 그러면은, 이거로 사업성 맞추고 하면은, 다양한 주택들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거로 보여져요. 그렇죠. 뭐그 탁장에 가까운 그런 주택들 위주로 싸게 그렇죠. 짓고 한다면, 근데 어, 700%가 들어가더라도, 지역에 맞게, 그 지역에 뭐 컨텐츠라든지, 어떤 지역이 지금까지 꾸준히 가져왔던 문화들을 계승할 수 있는 주택 공급하지 나온다면, 은 어, 사람들마다 그 지역들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 거주하는 수요자들도 좀 선택을 할수 있고, 내가 그곳에 어 살면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음. 어그 지역으로 좀 탄생되면 좋겠지. 뭐, 다들 비슷한 모양의 아 그런 주택들은 한계가 좀 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더 세련되게 변화가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서, 진짜 닭장같이 그렇게 정말 때려넣을 수는 없는 거다. 라는 말씀을 음. 해주셨고, 도시계획적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해볼 법하죠. 뭐,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조금 쉽게 생각할 만한 게 이제 잠실동에 갤러리아 팰리스 보시면 은 46층짜리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게 46층짜리거든요. 네. 용적률 800%입니다. 그런 게 이제 아파트처럼 요거는 한동으로 지어져 있는데 아파트처럼 막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도시 미관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뭐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5대 광역시? 네. 아. 저는 그래서 네. 그뭐 잠실이나 용산 이런 곳들도 굉장히 마이스화해서 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조금 더 어,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이제는 집만 짓는 그런 유행은 좀 지난 거로 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변화가 좀 필요하고 어~ 혁신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이 개발하시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아마 음. 거의 그런 목적보다는 거의 싸게 집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사업성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 위주의 어, 서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 안에서 어, 조금 그렇지. 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이 아, 합의점 찾기는 어렵겠지만 뭐 이렇게 모이면 합의점 찾기는 뭐 금방 합의는 되겠네요. <laughs> 뭐 그때 뭐뭐뭐 뭐, 뭐 건의 이런 것도 민간 측에서 건의한 내용도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런 아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고 고분양가 관리지역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합리 합리적으로 운영해 달라 뭐 바꿔 말하면은 뭐 분양 분양가 통제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좀 어. 인허가 좀 빨리 좀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대 광역시를 판교만 냥 만든다는 거 어떻게 되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그 보도 한게약한 구월이었죠. 한 지금 아마 이제 대구랑 광주 이런 곳에는 뭐 판교밸리처럼 엄청 큰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일자리 일자리 공간을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었는데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좀 지방에 분산을 해야 좀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지. 서울에 막 주택 공급을 때려 넣는다고 해서 이게 안정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주거 수요가 나중하고는 달라졌을 때는 서울에 이 많은 집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삼기 신도시도 그렇잖아요 네. 저번에도 말, 저희가 얘기했지만 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일본의 그런 빈집 문제처럼 네. 방치될 가능성이 진짜 높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 이거는 물론 정말 요구가 많았지만 조심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음, 네. 아까 근데 그 내용들 보면은 판교와 같은 5대 아까 네, 네, 대강역시대강역를 그, 예, 판교마냥 만든다 이 이게 판교에 몸값을 올려주는 말이에요. 이러면 아. 짝퉁을 <laughs> 네. 몇 개를 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뭐 짝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뭐 비슷한 이런 그뭐 그, 어? 모방의 그 지역을 만든다고 뭐 첨단 산업 기반의 어떤 산단을 만드는 거죠. 이제 네, 자꾸 이런 거보다는 좀뭐 새로운 말 같은 거 없을까요? 뭐딱 뭐 듣기 좋아가지고 판교라고 네. 하면 아 이해가 되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나 뭐 판교 알지 뭐대 대충 다른 분들 잘 모르시겠네. 아, 그런가? 지방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음. 아, 왜 눈높이가 왜 판교 정도밖에 안 되지? 막 되게 조금 <laughs> 아쉬워요. 근데 판교가 워낙 성공 사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실리콘밸리 뭐 이런 얘기 나뭐 어, 좀더 멋있는 음. 그 해외 도시들 있잖아요. 음. 이거 뭐 판교 완전히 아, 판교 못가 올려 주다 대구, 대구랑 광주 이런 데도 뭐 실리콘밸리가 있다 우리 만들겠다 아 그럼요 뭐 음. 세계적인 도시의 그런 모습들 아니면은 혁신도시들을 만들어야지 이거 뭐 결국은 이 미치면은 판교 거의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음. 그냥 조금 그냥 아쉬워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네이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이것도 아, 중요해요 아 네이밍을 네. 좀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근데 네이밍에 대한 얘기도 진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런 말이. 네. 막 퍼지고 제2의 강남, 강남가면 이게 하면 할수록 강남의 몸값을 높여주는 거죠. 아, 아, 어차피 강남이지 뭐. 서열화가 되는. 그말 일리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현실성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둘러둘러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사실 현실성 자체가 이 도심 개발이라는 거 현실성 자체가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보다 용적률을 더 많이 높인다. 서울의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인가 그게 서울 오히려 서울 집값을 더 올리는 일 같다 왜냐하면 한, 결국 서울 집값이라는 게 땅값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용적률을 300%였을 때랑 700%였을 때랑은 땅의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상업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보다 비싼 거고 용적률이 더 높으니까 뭐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해야 되나 싶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용적률이 높을수록 집 땅값은 비싸다 그럼 땅값이 비싸면 집값이 더 비싸지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구조인가라는 어떤 근원적인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 도심 개발에 그것도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700%까지 올리면 고층으로 지면 음.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더 들어갈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고, 고층 아마 50층부터는 초고층이잖아요. 네. 초초고층인가? 아그 49층부터인가요? 네. 아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KDI에서 예전에 그 발표한 내용도 봐도 35층인가 이상 오위려 넘어가면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라고 음.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무조건 뭐 우리의 환상에 있는 그 용적률 어? 굉장히 너무 뭐 삼천 퍼센트 이천 아, 퍼센트만 홍콩처럼 <laughs> 그게 사업성이 부작정 좋다라고는 아. 보기는 어, 힘듭니다. 아, 네, 여기서 잠깐 저희가 그 저번 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번 화에서 그, 그 저희가 싱가포르네 홍콩 홍콩의 네. 사례 네. 홍콩 홍콩 집값 상승률 그래프 영문으로 된걸 제가 가져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엄청 높은데 엄청 비싸죠? 그렇죠. 용적률이 <laughs> 용적률이 그렇게 높, 그, 용적률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세계 1이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문제예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그럼 공급이 되면 집값이 안정될까? 이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부터 집집 집을 막 공급한다고 하면 사실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 또 그래프를 준비를 했죠. 저희 네.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네. 2번 2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드디어 저희 피디님이 말이 대본과 달리 엄청 길어져가지고 음. 엄청, 맨날 그러죠? 엄청 기다리셨어요. 아 이게 제가 그래프를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밖에 네. 못 가져왔는데요. 네. 이 빨간 게 이제 인어가 물량이고 파란 게뭐 중국 물량입니다. 뭐 자세히 뭐 중간에 빨간 거 6천 가구쯤 그려져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연평균치예요. 네. 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인어가가 이뤄지고 나서 한 2, 3년은 지나야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목해 보면 사실 지금부터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2~3년 뒤에 다음 정권 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집값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어 이거 지금부터 공급한다 해도 네. 집값에 영향을 줄 만큼의 물량이 나오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2~3년 뒤라도 집값은 잡히면 좋죠. 아, 2~3년 뒤에요? 성과야 누구라고 해도 뭐. 그렇다고 해서 2~3년 뒤에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건 그렇죠. 네. 안할 수는 없죠. 네. <laughs> 그러면은 그안 하면 2~3년 뒤가 아니라 더더 늦어지는 타이밀에요. 거니까 네, 누가 되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 공급이라는 게 일정 수준에서 그러니까요. 정부마다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요. 네. 이 정부마다 너무 이게 들쑥날쑥해가지고 아 저번 정부는 그때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진짜 빈내서 집사라고 한 이유가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말을 사실 하는 게 저는 뭐 그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고 봐요 주택 경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 도화선이 됐지만 지금 도화선이 됐지만 좀 그때 인허가를 너무 안 했죠 공급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부 초기에 공급이 좀 부족했던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네, 뭐 중반 이상으로 가면은 사실 핑계다 뭐~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안한 것도 있죠 근데 공급량이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 공급 양이 는다고 해서 집값이 잡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수요 공급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다. 아, 그럼요. 뭐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어, 통화량이나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 다 상승하면 그게 다 사업비거든요. 그렇죠.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 어려운데, 집값이 뭐 오르는 그 속도나 뭐 물가 상승률 속도를 훨씬 벗어난 수치로는 작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뭐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이나 또 주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온다고 해요. 갖고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공급을 안 늘리면은 아마 일시적으로 집값이 폭등을 하고 뭐 폭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안정적인 공급이 음. 일어난다면 뭐 예측 가능한 범위 그렇죠. 안에서 양과 그뭐 내가 살수 있는 주택에 대한 어, 자금 예산 요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고 또 향후에 또몇년 있다가 폭락을 하고 하면은 이게 뭐 그거를 내 평생에 집한번 사본 사람 같은 경우는 우왕좌왕하고 어, 집을 사고 나서도 몇년 동안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아 네. 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계속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아, 어, 안들게 우리가 집에 쌀이 부족하면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어, 그렇죠. <laughs> 근데 어, 적정하게 어느 정도 완전히 바닥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듯이. 근데 참중고 음. 물량도 보면 사실 뭐막 진짜 그 지표 자체, 그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만 보면 이번 정부에서막 엄청 크게 부족하거나 사실 그랬던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심리 영향이 좀 컸다고도 보고 사실 금리 영향이 네. 가장 큰거 큰 같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송승연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하시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신뢰하는 지표가 음. 네. 이제 심리 지표를 저는 가장 신뢰하는데요. 이게 아마 뭐몇 번째 아칠번칠번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주택 가격 전, 전망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한국은행 한 겁니다.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어, 들어가고 싶 <laughs> 저하지만 저를 아, 채용해 주실 줄 일은 네. 없죠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신뢰하는 지수인 이유가 이게 집값이 하락할 때는 어김없이 지수가 곤두박질치고 빨간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하는데요 네. 이제 올라갈 때는 어김없이 지, 올라 심리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 전망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사, 어, 어차피 자산이라는 게 믿음이 올리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라는 게뭐 주식이든 뭐 금이든 집값이든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단 진단 말이에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게 2020년 11월자가 이제 최신 자료인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치란 말이에요. 이거 통계 산출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당분간 집값이 좀 오르지만 왜냐하면 공급 대책을 8사 대책 때부터 냈는데 지금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뭔가 이번 정부에 대한 믿음? 집값이 내려간다는 믿음 자체가 잘 들지 않는 상황이라서 집값은 좀 계속 오를 것 같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될것 같냐를 계속 주목해 보면은 네. 집값 추이를 좀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뭐, 뭐 공급대책이 나오든 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든 네. 심리 지수를 조금 더 명하, 계속 면밀하게 추적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저도 집값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는 보는데 조금 더 주의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표한 번만 다시 한번 띄어 주시겠어요? 아, 아까 아, 어떤데요? 네, 7번. 그렇죠? 네, 7번. 네. 한 번만 다시 주시면은 어, 지금 표에서도 이렇게 나왔듯이 파동은 존재를 합니다. 영원한 그래프가 그냥 우상향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 받자고 그그 동그라미를 쳐 놓은 데 내놓은 그 내려갔다라는 거 지금 포인트를 해 주셨잖아요. 그앞에를 그렇죠. 그 보면은 올라간 그래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원히 우상향은 안 하고 뭐그 안에서 파동은 치기 때문에 어뭐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그 선별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참 근데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집값이라는 게 제가 2006년 정도부터 실거래가지수 이런 걸 뽑아 보면은 아직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해서 누적 누적 80% 정도 올랐을 거예요.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80% 정도 올랐을 건데 그거는 뭐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면은 사실 뭐 중간에 뭐 금융위도 왔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뭐 자산 가치는 역시 자본주의 음. 사회에서 불변하는 어떤 진리 같은 거라는 게좀 증명된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이 심리 지수,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이런 게좀 좀처럼 잘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주,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집값이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라고는 아, 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출도 많고 규제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려다 보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끌이라는 이런 것들이 뭐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거나 내집 장만을 했다라고 평가는 또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적정한 안에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내지장만 하는 거를 굉장히 찬성하는 음. 사람이긴 한데. 아, 그 대출을 좀 적당히 받아야 된다? 네. 너무 지나치게 받아서 공격적인 투자는, 뭐,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어, 집을 많이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조금 견제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특히나 제가 쭉 봤더니, 최근에 뭐, 풍선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데를 보면, 음. 아, 뭐내집 장만 아니면 투자를 봤을 때는 과거에는 입지를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규제를 피하거나 아, 비규제 지역에 네. 많이 가. 아니면 쏘리죠? 돈을 가지고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집을 살, 살 때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우리가 부동산에 그 항상 얘기가 나오는 그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인데 로케이션이 아니라 투자. 예. 네. 그냥 뭐니뭐니뭐니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음, 돈에 맞춰 가지고 e y m o 그렇죠. 요즘에 e 진짜 흐름 투자가 엄청 대세가 됐는데 제가 그래프를 money 제가 m 안 n 는데주 o n 아파트값 상승률 순 o 라고 그래프를 하나 m 거든요 y m o 하나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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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e y m o n e 는 money money m o n 요즘에 네. 그 하는 말이 어, 질적 투자가 아니라 양적 투자라고 요즘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 투자 시장에서는. 예전에는 그 가치가 있고 뭐 밸류에 투자를 했다면 라 지금은 너무 뭐 프라이스, 머니 뭐 요거에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춘 그 상황이 좀 이어지기도 해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뭐 음. 자금, 뭐, 자금 흐름이 잘 갖춰진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잘못했다가 조금 찢어지는, 가라앉히지, 조심은 하기는 해야 돼 이제는 음. 저도 약간의 위험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어. 해야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그래프가. 들어서 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 보시면 예, 네. 이제 울산, 울산 북구, 남구, 중구 다 차지하고 있고 부산 금정구 이렇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위주로 네.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규제 지역 위주로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던 거 보니까 예전에는 다 서울이 차지했잖아요. 뭐 서울 무슨구, 서울 무슨구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왔는데 이제는 지방이 상당히 많고 제가 이번에도 기사 쓰면서 느낀 게. 어 울산 북구 이런데 뭐 신곡과 경신하고 이런데가 왜 오르지? 막 이런데가 엄청 막한달 만에 이러고 오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울산 북구가 이번에 규제에서 아예 빠졌죠. 근데 북구 같은 경우는 규제 지 정이 발표되자마자 지난달 18일에 발표되자마자 중구랑 중구까지가 되고 남구도 됐는데 북구가 딱 빠지니까 전화가 그때부터 바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장주만 해도 아,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이면 돈을 넣고 보르는 사람들이 있다. 좀 사실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뭐 집값 상승세가 뭐 전국적으로 계속 막 되고 있는데 비규제 지역이면 오르고 비규제 지역이면 오르고 이런 식이라서 사실 이게 뭐 언제까지 유지가 가능될 것인가? 사실 저는 진짜 입지가 뚜, 뛰어나지 않은 곳이면 그렇게 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좀 이런 걸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진짜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전체 규제를 한다든지 어? 아니면 전체 해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비규제. 점이 사라지는 순간, 그렇죠. 부동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받아들 사람이 없으면 이제 네. 그때는 뭐 큰일 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어, 해보면서 좀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할 때가 음, 되지 않았나 생각. 아,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 2 0 지금부터 이제 정부가 계속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와중에 네. 결국에는 뭐 2~3년 정도 되면은 진짜 그때는 공급이 음. 엄청나게 쏟아질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이삼년 뒤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눈치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네, 네, 네.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끼 어, 네. 언제 처분해야 되지? 근데 그 처분하는 시점이 되면 진짜 그때는 집값이 좀 하락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시점에 상당히 유의해서 내집장만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 자기가 있는 지역의 공급량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어. 이제 개발할 땅도 없으면서 재건축 규제나 돌파구로만 생각한다면 부동산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는데 셨 글쎄요 이번에 아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다 하나같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네. 들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우상호 민주당 의원조차도 재건축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어, 어떻게 아, 완화돼서 그래요 사실 너무 성공인가 정치적인 거 해석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떤 재건축 재개발 완화. 완화. 서울시장만 바뀌면. 아, 그 근데 그거는 음.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재건축이나 이런 구도심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재건축으로 규제를 좀 풀면서. 어, 주거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유휴부지나 음. 미래 세대들이 써야 되는 뭐 그린벨트나 이런 거보다는좀 어, 오래된 지역들, 뭐, 개선이 필요하다. 음. 그럼 요즘에는 또 동의율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동의율이 많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곳들, 뭐,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어, 해주는 게좀 맞고, 동의율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상황에서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뭐 어, 그대로 가는 것도 맞는 음. 것 같아요. 뭐 단지가 큰데 조합들하고 일부 조합이나 조합장들이 사업이나 본인 배불리기 위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음. 어, 합의가 이루지는 단지나 뭐그 구역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될 곳은 좀 풀어주는 게 네, 맞다. 그거는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사실 아, 재건축 재개발 물론 조합 원 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이 민간 제거 정비 사업을 풀어주면은 집값을 과연 이게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참 집값 안정은 안 돼요. 그렇죠. 집값이 네.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집값 안정 재건축 안정보다는 네. 집값이 안 오르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안 음. 오르지 않는다라 안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거는 있습니다. 개발을 안 해서 안 오르거나. 개발을 해서 음. 안오르거나뭐 그렇다면은 기왕이면은 본인들이 개발해서 오르는 게 어, 해서 오르고 거기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게 조금 더 그렇구나. 아니 뭐 지금 노후된 저층 주택에 뭐 수십억이나 개발해서 수십억이라면은 그 사람들도 나름의 권리가 있고 거기서 살았던 주거 선택을 할수 있는 거는 네. 있으니까 그거는 억지로 했어야죠. 눌러놓는다고 정부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를 주변, 건 아는데. 그런데 주변 시세 조장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사실 시세 조장하고 대장, 대장주가 팍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옆 단지에 있는 집주인들도 어 우리 집값도 한 저기 어거 걸러서 우리도 한 3억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거 하고 지금 더 문제는 아, 여기 이주 수요들이 나오면 아, 전세가, 전세가 지금 난리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힘든 그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정부는 계속 아,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laughs> 집값 잡으면은 좀 안정되면 그때 그래, 좀. 그래서 그 이번에 공약 이런 게 정치적인 게 있다는 거야. 지금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고 싶어도 이게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럼 그, 그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고? 야너 때문에 전세난이 더 심해졌다 이러면은. 음. 그럼 어그땐 어, 풀어달라면 저 이럴 수 없잖아요. <laughs> 지금 적, 집값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세값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도 아, 전세값 전세난도, 때문에. 아전 집값도 정말 만만치 않게 오를 수밖에 없다. 아, 뭐 당연히 정비사업 된다고 하면 엄청 호재잖아요. 호재죠. 그게 이제 서울 지, 지금 저녁에 정비사업 막혀 있는 게 얼마인데 그거 풀린다 고 그러면은. 근데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떤 그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면은 그 조합들만의 호재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자기들도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건 그렇죠. 네. 주변도 호재죠. 아, 제가 오르면 나도 오르네. 네, 내 그러니까. 아파트는 9억이고, 그래도 네.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따라가잖아요. 예, 네, 그럼 뭐, 소비 수준이 높은 분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 좋아는 하긴 합니다. 그럼 그래, 그래, 제도 됐으니까, 어, 나도 언젠가는? <laughs>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재건축 네. 민간 쪽에서 하는 건 사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아, 시기나 아니면은 이 재건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음... 거는 그게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나 조합들, 조합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황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내가 시장이 되면 너네 해줄게 뭐 뭐야 아, 그게 이게 어? 나 권력자니까 법률상,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laughs> 그런 생각이 든게 이게 법률에 따라 하는 내용이고 민간의 어떤 조합원들의 동의로 인해서 하는 그 민간 재건축이라는 아, 게 그럼요, 네. 민간이 회사를 세워서 우리 개발 회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시장 되면 해 주고 너가 시장 되면 안해주고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건좀 이상하게 아, 이상하긴 아, 저는, 해요. 저는, 저는 이게 그렇지. 뭐 집값이 어떻든 뭐 그런 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음. 인허가권을 쥐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권력을, 권력을 이용는 이용하는 거니까 네. 뭐그 말씀은 참 타당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종합 종합을 내야 되는데 벌써 한시간이나또 네. 됐네요. 그래서 이번 이번 의문이 그거잖아요. 그 변창은표 저렴한 분양 주택이 나오냐. 네. 정부를 한번 믿어야 되나. 그래서 뭐 믿어야 되는지. 뭐. 저렴한 분양 주택은 나올 거로 봅니다. 저는. 아,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나옵니다. 분양이. 근데 그냥 저렴한 분양 주택인데 진짜 질좋은은잘 모르겠어요. 어, 저렴하면서 질 좋은을 같이 만족시킬 수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 어, 네. 그, 그리고 그건 어렵죠. 저렴한 분양 주택 단지가 형성이 되면, 어 과연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까? 음... 내 동네 저렴한 집들이 들어오는데? 하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소득자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 집값이 좀 결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임대주택 들어오면 안 된다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것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네. 저는 글쎄요 저렴한 분양주택 이 진짜 질 좋은을 만족시키기는 진짜 어렵다고 어렵죠. 봐요. 물론 우리가 다 땅값이고 건축비는 얼마 안 든다 손 치더라도 음. 그래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임대주택 이런 데를 갔는데 다 똑같은 표준 건축비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상향 조금 했던데요? 어, 상향을 <laughs> 한다더라도 하이게 네. 표준적으로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뭐 네. 이제 방 추, 방음제 방 이런 거는 몇미리를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민간에서 그세 배를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표준 아파트라는 게 이제 요걸로 네. 최저 최저 기준을 맞춘 거지 네. 이게 질 좋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 기에뭐 민간처럼 뭐그 기준에 한3배 정도 높인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은 질 좋은 아파트가 될 텐데 그게 네. 진짜 민간하고 똑같은 아파트잖아요 네. 그거를 과연 저렴하게 할수 있겠느냐 두개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참 저렴한 분양 주택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아까 여기 뭐야 뽀대나는 네이밍 했잖아요 음. 나, 저는 그래요 제 의견은 저렴한 분양주택보다는 합리적인 분양주택 뭐 약간 이런 음. 말이 조금 더 세련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뭐 저렴 약간. 저렴하다는 표현은 안 써서 이건 제가 쓴 거고 아 그래요 아 이건 제가 쓴 거고 <laughs> 저렴하다 이거는 제가 쓴 거고 또 네. 싸게 구할 수 있다 예 네. 네. 아, 근데 뭐 그런 최근 제도 자체가 뭐뭐그 뭐 이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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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아예 그 뭐라고 하자, 할부식으로 내나 정확하게 아네 지분형? 어, 지분형, 지분형 주택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저렴하게 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믿어보라는 이 말에는 좀 의문이 든다 저는 예 네. 이게 제가 딱 보니까 뭐 실무 경험이 있는 분께서 지금 장관으로 아, 들어왔잖아요 예 네, 왔는데 이게 봐봐요 벌써 이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 우리 김재현 기자님도 내가 성향을 좀 아는데도 아, 그렇죠. 아 저는 못 믿겠어요 막 이런 정도면 <laughs> 어. 많은 수요자들이 아, 아직, 신뢰를 아직 좌파로 남아있는 전조사 아, 아직까지도 뭐 보여준 게 일단은 없기도 하지만 신뢰를 아,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좋은 그 정책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저는 좀 이런 제가 정부를 좀 믿지 믿지 않는 이유는 도심 개발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집값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자꾸 회피하는 것 같거든요. 공급을 많이 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용적률을 높이면 땅값이 그렇게 오르는데?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그리고 도심 개발하는 거, 뭐 내년에는, 아, 이번, 올해 이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2, 3년 뒤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럼 땅이 없잖아. 그럼 결국에는 4~5년 뒤 4~5년이라는 게 기,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두 새해를 맞으면서 아 10년 전을 어 엊그제 같은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음. 5년이면 진짜 짧거든요. 근데 그때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다음 정부가 이번 정부 탓을 하면 야 너네가 그때 땅을 다 써가지고 우리가 할게 없잖아라고 하면 그니까 그때는 뭐 용정률 아 그러면 우리 용정률 한1000% 하시죠 이럴 수 없는 이게 계속,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그, 계속 그렇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laughs> 그 앞에 홍콩의 설레에서도 용정률을 높인다고 해서 결코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균형 발전으로 가야 된다가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김재영 기자님이 이제 자녀 놓고 이렇게 딱1 0 0세 정도 하면 아 오만 팔천 퍼센트만 어, 나오는 뭐 <laughs> <우주에 웃음> 우주까지 <다> 가 있고. 아까 <laughs> <뛰어> 그러니까 이게 <laughs> 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뭐, 것. 뭐한일이년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집 집이라는 게 우리가 일이년 있다가 판는게 아니잖아요. 네. 아 지금 피디님께서 이제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네. 빨리 정리를.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저의 생각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가 않고 네. 뭐 한. (1~2년) 뒤에 뭐~ 집값이 잠깐, 잠깐 잡힐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정부를 저는 믿지 않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저는 믿지 않는다 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우리 내가 우리를 평가했을 때도 굉장히 그래도 균형 갖고 이야기 갖는 것 같아요. 아, 그나 그래 그럼 우리 데이터로 네. 진짜 한쪽이 안 쏠리는 게안 쏠리게. 어, 그래서 많이 안 보죠. 어런가 아, 봐. <laughs> 일단 한쪽으로 보른 좌파는... 쪽이든 왼쪽이든 음. 부채도사처럼 쓰러져야 되는데 <laughs> 그런 게 없으니까 <laughs>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중도를 지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재도약하는 아, 것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저희 뭐 마지막 클로징 할때뭐제 피니 님뭐 저희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나요? 자, 정리하시죠? <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네. 안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아, 이미지로? 이미지로만 네.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제 수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고 있고요. 저희가 스트리밍도 하지만 이제는 이제 편집본도 네. 또 올릴 거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윤진이 이 윤진 씨가 이제 선별적 아, 구독, 좋아요 멘트를 깜빡하지 말라는 저희 PD님의 부탁이 있어서 진짜 도움이 됐다 하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네.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너무 PD님을... 피디님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웃음>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집장만 아, 네. 아 내집장만 어, 새해 네, 내집장만꼭 하시기를. 네, 현명한 내집장만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선별적인 상승, 아까 나온 것처럼.